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굴럭도 여행에 이어진 덕적도와 소야도 일주 여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덕적도에 자동차를 가져가서 덕적도와 소야도를 일주하며 아름다운 곳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여행한 순서대로 무려 12곳이나 담아봤어요. 구럭도에서 배를 타고 2시간 가면 덕적도에 도착합니다. 덕적도는 제법 큰 섬이라 선착장에서 큰 펜션이 바로 앞에 보이고 카페도 있어요. 배에서 내려 도로 위로 올라가면 분식집이 보이는데 상가도 음식점도 없는 구럭도에서 오면 너무 반갑답니다. 2시간이나 배를 타서 간단하게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맛집이었어요. 식사 후 덕적도에 주차해 두었던 차로 덕적 소야교를 건너 소야도를 먼저 돌아보기로 했어요. 소야도는 작아서 덕적도에서 연결된 다리로 금방 갈 수 있지만 덕적도까지 차를 가져가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가야 해서 방문객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는 소야도 턱골 해변인데요. 소야도의 왼쪽 도로로 들어가니 조그만 턱골 마을 앞에 해변이 보였어요. 조개껍질이 쌓인 해변이 깨끗하고 파란 바다가 예뻐요. 두 번째는 큰말 해변입니다. 아름다운 푸른빛의 바다와 세 개의 멋진 섬이 보이는데 물이 빠지면 무수의 기적이 일어나 섬이 모두 연결되는 멋진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갓섬, 간대섬, 송골며 물풀의 섬이 이어지는 진도보다 더 긴 바닷길이 열리는 소야도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랍니다. 세 번째는 반도 해변인데요. 하얀 조개껍질로 된 해변과 조그만 만의 형태로 된 파란 바다가 어우러진 정말 조용하고 청정한 아름다운 곳이에요. 남해만큼이나 맑고 예쁜 수심까지 낮은 바다라 여름 휴가 때 한적하게 물놀이 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쁜 중나리꽃과 하얀 조개껍질이 소복이 쌓여 운치까지 더해줍니다. 네 번째는 떼뿌르 해수욕장입니다. 바닷가 모래 해변에 서식하는 숨비기 나무와 줄지어선 나무로 된 그늘막이 해변에 운치를 더해주네요. 한적하고 자연 풍광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꽃게, 소라, 조개, 고동까지 잡을 수 있어서 가족 피서지로 좋아요. 다시 다리를 건너 덕적도로 돌아가 왼쪽으로 돌며 투어를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덕적도 밭지름 해변이에요. 다음 여섯 번째, 서포리 해수욕장이에요. 서포리 해수욕장은 울창한 수나무 웰빙 산책로가 있고 덕적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해수욕장이에요. 서포리 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200년이 넘는 울창한 해수욕님들이 펼쳐진 산책로를 걸으니 엔돌핀이 마구 생겨나네요.
서거리 해수욕장으로 진입합니다. 캠핑하면 이런 꽃게나 키조개도 잡기도 한다고 해요. 울창한 해송 웰빙 산책로와 함께 30만 평의 넓은 백사장은 북적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서포리 선착장과 관내역 산책로입니다. 산책로를 오르는 길이 주나리 꽃들이 활짝 피어 아름다워요. 나무 계단을 내려가면 해안가 갯바위가 보이는데 옆쪽으론 작은 해변인 작은 이마를 볼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서포이디 바지락 채취 체험장입니다. 체험비 1인 5,000원 내면 조개를 캐서 큰 망에 가득 담아 10kg까지 가져갈 수 있답니다. 아홉 번째는 바람마을 능동 자갈마당입니다. 크고 작은 고운 자갈로 이루어진 해변에 기안개석이 있고 풍차까지 설치되어 있어 낭만적인 풍경을 연출할 뿐만 아니라 붉게 물들이는 멋진 낙조까지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다음 열 번째는 소재 해변입니다. 서해안에서 볼 수 없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름답고 소나무가 자라는 불쭉 솟은 기암괴석이 그림 같은 곳이에요. 서해 바다가 남해 바다만큼 아름다운 곳이고 갯바위 낚시와 바지락도 펼 수 있어요. 열한 번째는 북리 등대입니다. 빨간 등대 주변 풍광이 아름다워 사진 찍기에 좋은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계 해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